오늘 주말에다가 휴가철인데 이 무더운 날씨에 다른 곳 가지 않으시고 이곳 사자를 통해서 피서를 정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친구를 이제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잘 치는 소년입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큰 박수 주시면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얼마 전에 여기서 라이브 톡을 했었는데 또 무대 인사 오니까 또 기분이 많이 다르네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더운 날 일단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이제 함께 참여한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그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500석이 조금 넘는 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0개 휴대폰이 있겠죠? 네. 지금 찍으시는 것들 SNS 많이 올려주시면 해시태그 사자에서 올려주시면 지금 제가 계속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호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극장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예, 박선영 씨 진짜 댓글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저는 저 버스 이동 중에 그냥 자기 바쁜데 박선영 씨 끝까지 그냥 맑게 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의 호응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찍었고 지금 이제 드디어 개봉을 하는데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예, 보면은 여러분들 재미나게 봤으면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제 나이 또래 그렇게 되겠죠? 네. 예, 그분들도 좀 많이 잘 보셨으면은 영화를 소개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아, 그래요? 예, 사자 많이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속역을 맡은 정지윤입니다. 더운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그에 사자와 아역 정지윤을 해주셔서 저도 댓글에 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형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주신의 평들을 다 읽어보고 있는데 되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영화가 나왔냐라는 감탄도 있고 왜 이런 영화가 나왔냐라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마니아층도 많이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 많이 전파해 주시면 또 저희가 힘내서 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신 분들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딱 네 분만 추첨해서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의 친필 사인 담긴 포스터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드시는 분들은 여기 관이 넓으니까 바로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H열. H열 13번. 네. 지열 7번 2열에 27번 안 계신가요? 27번? 네, 아, 네. 저도 지열 감사합니다. 지열 24번 이것 또한 주님이 뜻입니다.
네, 각자 호명되신 분 앞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명되신 분들 앞으로 서주세요. 이렇게 기준 쪼개져 갖고 조용한 천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셔서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아이들이 CGV 어플이 있으시죠? 네. 네, CGV 어플 들어가셔서 실 관람평에 여러분들 계단 하나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갖고 계신 자녀분, 인사. 감사합니다.